초파 네. 후보님께서 저희 정책에서 제일 핵심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세 가지의 대한민국의 세 가지의 교육 현안입니다. 첫째가 공교육 정상화, 둘째가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 세 번째가 대학 서열 체제의 해소인데요. 대학 전체적인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결돼야 되겠지만은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 전체 내용은 다 이제 정교조의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 문제라고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그 고등교육 예산에 있어서는 GDP 대비해서 고등교육 예산 1.2%까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초중고 교육에 있어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이 현재 내부채 20.27%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교육부문은 시민사회랑 정당 정책 차이가 작은 이유가 벌써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게 9년째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이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협력도 많이 해서 즉 정당과 시민사회 사이에 공약 차이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됐죠. 교육에선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대학 서열이 입시 압박을 만들어내고 입시 압박이 초중등 교육을 어렵게 왜곡을 시키고 그것이 다시 사교육을 이제 팽창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현상인 사교육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실패했고 지금 그래도 희망적인 건 혁신학교 같은 바람직한 교육과정이 정착된 지역에서 초등 교과 사교육비 3분의 1 정도 감축되고 성과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희망적인데 하여튼 대학 서열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학 연합체제로 국립이건 사립이건 학생들이 희망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학의 기회를 넓혀야지 교육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겠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정당이나 후보들 교육부문 공약은 내용은 비슷한데 이 시점에선 중요한 건 말보다 실천이다. 그러니까 야3당 교육 공통 공약 중에 선거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행되는 게 국정교과서 폐기법이 상임위 통과한 거 말고는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법 안건 조정 절차인데 안건 조정 절차 90일치를 경과했으면 작년 정기국회 때 사실은 전부 이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부건 입법부건 선출직 공직자들이 말만이 아니라 정책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공약 이행률이 뭐 96%를 자랑하시지만 수많은 뭐 논란 또는 저항 속에서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차기 정부가 구성되느냐 그게 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은 뭐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지금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재정 확보 이 문제가 사실 우리 공교육의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구체화된다라고 했을 때 현실화된다고 할 수 있죠. 공교육은 아마 세계적으로 새로운 모범과 전형들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속에서 여기 김영국 소장님 같은 경우는 또 교육 재정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당의 첫 1호 법안이 이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통한 대학의 서열 체제 해소와 다음에 정부 책임형 사립대의 건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19대 지난 동안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지속적인 갈등 상황들이 바로 누리과정 예산들을 어떻게 편제할 건가 이렇고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의화하면서 지방교육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고등교육재정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육법을 제정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이것이 된다면은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 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상위 수준으로 하겠다는 게 지난 학교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이제 파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신규 교원들을 저희가 2만 명에서 5만 명까지 이제 충원해야 되는 그 자체가 지금 공공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인재 창출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습니다. OECD 평균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학 재정을 1.2% 확보해서 정규 교원들을 충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역시 대학 교육의 질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세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나 복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은 거의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는 안 됩니다. 이게 한정된 재원들을 소위 사회적 강자 집단들한테 배정하는 것도 부족해서 거덕거덕 하는데 지금 국민 다수의 압도적 다수의 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증세, 사회적 강자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 강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과연 다수의 약자들을 위한 자세로 되돌아서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건 뭐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빌공짜 공약 남발하면서 국민들 현혹하고 결국 그놈이 그놈이야 처리하면서 결국 그래 되면은 개인적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숫자, 세력, 뭐 유산, 뭐 누가 누구하고 가깝냐 뭐 이런 걸 그렇게 판나 버리죠. 저는 그런 점들을 우리 그래도 우리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운동가 또는 그런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점을 좀 직시해 주면 좋겠어요. 수없이 많은 공약들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난 지금 딱 보여요. 이미 지금도 그 강자들의 눈초리 때문에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의 압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강자들의 압력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고요. 제가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국토보유세 논쟁이 되게 많은데 국민들 속에 그런 광범위한 불신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봐야 내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나쁜 곳에 쓴다. 아주 광범위한 불신이 있죠. 그냥 세금 절대 안 내려고 합니다. 내는 건 다 뺏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부담을 늘려서 더 공평하게 지출해서 이런 불공평성을 해소해 나가야 되거든요. 해소는 아니고 어쨌든 축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15조 원 정도를 걷자 추가로 그러면 그 대신에 그걸 걷어 딴 데 쓴다면 또 저항이 심하니까 다 전액 국민한테 돌려준다. 30만 원씩 돌려준다 이랬는데 다 거둔 액수 전혀 똑같이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돌려받는구나 하게 되고 95%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한 5% 정도는 낸 것보다 덜 받겠죠. 왜냐하면 5%가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도 저항을 합니다. 왜 세금 신설하냐. 이거 실제로 한번 걷어서 전부 나눠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아, 세금이 나를 위해서 쓰이는구나, 이 세금은. 하는 저항이 확 떨어지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확대할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성역 금기로 이기고 있는 뭐 재벌 문제, 증세 문제, 또, 예를 들면 북한 문제, 뭐, 이런 거. 특히 그게 또 노동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노동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동자 얘기하면 혹시 몰릴까 싶어서. 그래서 이 노동자 문제,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하는데 이것도 뭐, 소수의 강자들이 자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약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쳐놓은 금줄이거든요. 이 금기 성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야죠. 그래서 이거 증세도, 이거 표 떨어지는 게 분명해요. 일반 국민들도 이걸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애용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증세 없이 어떻게 국가 정책을 하느냐, 특히 국민한테 혜택되는 정책 하느냐, 다 거짓말이죠. 예를 들면 대학 교육 뭐 예산 6조 늘리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10조 정도에서 6조 늘리자인데 6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 정교조 가장 선도적인 대한민국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좋은 교육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계속됐던 그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증가하고 사실 이제 제가 장시간 단식 농성했던 지방재정 교부세, 지방교부세가 사실은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죽이기 위한 정부의 작전이었던 거죠. 재정 압박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고, 결국은 이제 자율권이라고 하는 건 재정에서 오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육,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뭐 재정 마련이라든지, 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걸 위한 뭐 재정교부금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죠. 문제는 이제 전체 국가재정 중에서 과연 이런 예산들을 마련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거기는 필수적으로 증세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대개의 후보들이 증세 얘기를 잘 안 하죠. 혹시 반 기업 뭐 소리 들을까 두려운 거죠. 그러나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혁 조치를 해나가려면 모든 영역이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결국 증세해야 되고, 증세의 핵심적인 대상은 소위 상위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440개 소위 재벌 관련 기업들의 8% 증세면 15조 원 정도 말이 된다. 그 말씀하고,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 정도 과표구간 신설만 하면 한 2조 한 4천억 정도인데, 그것만 해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하거든요. 1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 증세해도.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이행 가능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육은 성남에서 뭐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소위 창의교육 지원사업, 그것도 결국은 이제 재정 문제인데, 상당 정도로 한 2년 정도 지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학교의 이제 자율성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소위 사교육 부담이 상당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부담으로는. 전국적으로 좀 이런 자율적인 창의적 교육 강화도 좀 확대해야 되겠고, 결국 그것도 역시 재정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학급당 학생 수 그 감축했다지 교실을 막 줄이는 것 같아요. 교실 수를 줄이는데 학급당 인원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부 계획도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도 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촌학교들 폐지 통합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자율적이고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회요인으로 살리는 게 저로서 좀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그야말로 의무 이행하듯이 막 대량 생산 방식으로 똑같은 거를 얼마나 싸게 많이 만들어내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과거의 잘못 그 교육 행태인데, 좀 다양화하고 특색화하고 소량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